자, 내 일장의 투자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팀장님, 이런 느낌이 들어요. 미국에서는 신규 확진자 6만 명 늘어나고 있다, 어쩌다,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은 좀 조용하고, 오히려 뭐, 지금 들어보니까 뭐, 지금 뭐, 비행기, 노선도 지금 다시 한번 재개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고 있거든요. 아시아나항공하고 진에어가 이번 달 중순부터나마 좀 몇몇 개는 노선을 재개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갔다 이제 들어올 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런 소식이 좀 들리면서 중국을 보면서 우리가 좀 호재를 찾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근데 이제 계속 했잖아요. 미국 애들은 들어와가지고 음성이면 바로 풀려났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되나? 우리 일반 국민들도? 그건 이제 질병본부센터 왜 물어보셔야죠. 미국 애들은 그렇게 하고, 아니 미국 아, 애들이 미국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아니면 미국이 미국으로 얼마 가면. 전에 엊그저께 비건 들어왔잖아요. 네. 음성이니까 그냥 다 풀렸잖아요. 그 양반들도 그안 되나? 아, 예. 격리 안 하고 바로 들어갔다고요? 그렇죠. 미군 애들도 우리 그 인천공항 이런 거안 통하고 거의 미군 기지로 바로 오잖아요. 거기서 음성 받았다고 해서 바로 풀려나면 안 되죠. 그러다가 지금 다른 지역에서 미군이 코로나 확진자 나왔어요. 지금 전라도 쪽에서. 예. 아무튼 아니, 예. 넘어갈게요. 이건 제가 너무 민감한 걸 말씀을 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잘못했죠? 네, 네. 잘못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의 화두는 결국은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가 문제예요. 근데 좀 보는 거는 미국의 이제 TSA, 그러니까 미국의 항공안전국 네네네, 쪽에서 이제 발표가 되는 철도원데, 예. 이제 그쪽의 자료를 통해서 보면 지금 미국 내의 공항을 이용하는 그 사람들이 원래 작년도 코로나 이슈가 있기 전에는 일 하루에 뭐한 250만 명에서 270만 명 정도가 계속 움직였는데 지금 이쪽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만 해도 하루에 그러니까 20만 명, 이용객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하루에 말씀이시죠? 20만 예. 명, 30만 명에 그쳤었거든요. 그랬다가 뭐 트럼프가 자꾸 뭐 경제 재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지난 5월 말, 6월 달로 넘어오면서 이게 40만, 50만까지 갔다가 네.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70만 명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복구가 많이 됐죠. 그러니까 미국 내의 그러니까 미국 공항, 내에서는 미국 내에, 돌아다닌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뭐 확진자 수가 더 증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가 보네요. 그 예. FDA라든지 뭐 이런 데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거는 그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고, 그 뒤따라서 이제 사망자 수가 올라오거든요. 이게 또 다시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일부 정부가 경제 재개를 뒤돌리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무조건 대선이죠. 네. 대선을 앞두고 경제 셧다운이 계속 진행이 돼버리면 가장 트럼프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대선 전까지 경제 지표가 잘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개선이 되는 게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 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든가 사망자가 늘어나든가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경제가 재개가 돼야 돼요, 빨리. 그렇게 되면 일단은 돌아가 움직이니까 아파도 먹을 수 네, 있고 그렇죠, 그 그렇죠. 영화관도 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밖에서 지표들이 밥 좋아지. 먹어도 먹을 수는 그래서 이제 있으니까. 지표가 이제 좋아지는 걸 가지고 대선에 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그 어제도 보면 9월부터 학생들 막 개방하라고 네. 압박을 줄 거라고 막 얘기하고 있잖아. 정책들을 펼칠 거라고 막. 근데 이제 학부모들이 지금 난리가 났죠. 그것 때문에 미국 내에서. 그거는 그것도 예민하죠, 지금. 예. 그리고 이제 일부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걸 온라인으로 돌리려고 하니까 이거를 이제 뭐 온라인으로 돌리면 이게 10분의 1 정도가 온라인으로 많이 전환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 되는 이제 온라인 전환 우리를 흔히 말하는 이제 하버드라든지 뭐 이런 데 같은 경우 다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마련 인프라가 없는 학교가 있는 거예요? 뭐 아니면은 작은 데 같은 경우는 없겠죠. 뭐 그럼 그거 운영 아무튼 못한다 그러는 이제 뭐 거고. 온라인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하반기 때 넘어가 버리면 네.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유학생들이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한테 비자를 안 한다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못 들어가고 어쩌고저쩌고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럼 이제 오프라인으로 계좌가 뭐야
강자를 개설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빠져버리면 대학 재정이 문제가 그렇죠. 커지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둘씩 정말 똑똑하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기업이나 학교 측면에서는 아 그러면은 이거 우리는 어떻게 영업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좀 고민을 하는 거고. 그렇죠. 예. 아무튼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모든 경제 재개로 모든 것들이 다 귀결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뭐 5만 명, 6만 명씩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 전에만 해도 2만 명 했잖아요. 네. 지난 6월 12일 즈음 중순 정도 그때만 해도 2만 명 미만 정말 좋았거든요. 네. 근데 그 뒤로 갑자기 또 폭증을 해서 지금 6만 명. 어느 순간 그래서 이제 일부 이제 파우치 연구소장 같은 경우 10만 명도 얼마 안 남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근데 이게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에서 봐야 되는 거는 이 여파가 처음으로 6만 명을 넘었으니 이 여파가 미국 증시 내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이게 뭐 영향력이 없으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향이 별로 없었잖아요.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마침 오늘 뭐 발표되는 지표도 별로 없고 발언도 없고 아무 거의 없어요. 네. 이슈들이. 그러니까 이게 부각이 될 수가 있죠. 6만 명이 넘었다는 게 그게 있고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그다음에 예. 중국 증시가 지금 현재 시간 뭐 지금 우리 대회 끝나고 나서 한 2%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네.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라든지 소비 진작 정책 그다음에 증시 부양 정책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최근 들어서 막 급증을 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지난번에 뭐 5% 뛰었을 때처럼 오늘도 또 영향을 줄지 이거는 좀 지켜봐. 이게 이제 오늘 이제 내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이걸로 통해 가지고 만약에 미증시가 뭐 코로나 이슈에 더 주목을 해서 변화를 해버리면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 때문에 내일 뭐 외국인들의 또 현물 매도라든지 이런 것들 나오면서 내일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변동성이 좀 커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가 어떠한 요인으로 변화를 하는지가 가장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눈에 띌 만한 지표도 없고 연설도 없으니 예. 현재 나온 소식에 대한 지금 현재 미국 증시의 반응이 내일 아침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계속 나오네요. 상하이 종합 지수가 지금 현재 2% 상승하고 있다고. 중국 왜 우리 꼭 끝나니까 이렇게 되나요? 예. 좀 우리 좀 힘 좀 주지. 알겠습니다. 현재 마감 결과 나왔습니다. 코스피는 2158.88포인트로 오늘 장을 마쳤고요.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오늘 0.9% 그래도 상대적으로 괜찮았네요. 765선으로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 서상영 팀장과 심수빈 연구원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심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키움증권 해외 주식 실전 투자 대회 총 상금 2,200만 원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 매분기 도전 가능한 해외 주식 상시 실전 투자 대회에 도전하세요. 대회 참가만 해도 커피 쿠폰 드려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키움증권 해외 주식 실전 투자 대회 총 상금 2,200만 원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 매분기 도전 가능한 해외 주식 상시 실전 투자 대회에 도전하세요. 대회 참가만 해도 커피 쿠폰 드려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